사창기 때는 이렇게 성전이 다 이렇게 지어졌었지. 박해가 심했기 남자 여자 이제 동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풍금이에요? 네, 이 풍금 우리 이게 일제 시대부터 쓰던 아주 골동품이지. 아. 이게 원래 남궁선생 계실 때 이거 이제 쓰던 풍금이지. 그러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소리 난다. 나지, 아니 또잘 나지. 이거 잘 바람을 잘 넣으면 발을 많이 넣는 거 많이 야, 완전 골동품이네. 골동품이 완전. 이거 경매하면 돈이 몇 배더짜리야 지금. 아, 이렇게 방치해 주면 되나 근데? 마당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쳐서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하고 어린 놀이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네. 학교 남궁선생이 세운 조선 한글 가르치는 학교를 예. 지정했다. 남궁선생 책들이 쭉 지금 있고 현대 새로 지은 책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을 한글을 가르쳤다고 남궁 선생이. 여긴 예배당이고 지금 우리 이 예배당인 거고 요 옆에 학교가 있었다고 요 옆에 학교에서 다 어떤 게 예배당이에요? 여기 예배당 지금 이거 우리 있는 거라고 요거라고 여기 예배당 요거는 사택이고 요거는 숙소 저것도 숙소 이렇게 1863년 12월 27일 철종 2년에 경성 서부 해성골에서 무궁화 뭐야 무과공주도사를 지낸 남궁 무도 도사였네 그 당시에 어머니 남궁녕과 어머니 덕수이 이씨의 열두 자녀 중 독자로 출생했다 독자 외동아들이었구만 열두 자녀 중에 어이구 외동아들이네 여기만 공부 많이 했네 아 그럼요. 여기 공부 많이 그럼 그러니까 고종 때부터 이제 자 여기에 중대라도 봐요 남원 양씨 공부 많이 했네 종교교회에서 입교 세례를 받았 이때 세례 받았구나 1910년에 세례 받았네 11월 종교에서 입교 세례를 받은 공부도 많이 대화학당에 했네요 이때부터 보니까 대화학당에 교사로 초빙됐구만 뭐. 상동 청년회 야외 원장을 했고 한일 뭐야 우리 CAC의 대표도 했고 종교에서 남감리회 본적 전도사 임명 아 전도사도 했네 남감리교에서 전도사 임명도 받았네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아서 그래 일본 그런 일본 아주 그래도 일본인들한테 77세면은 장수하셨네. 그렇지 그 당시 나이로는 무궁화 원래 잡았다. 아, 우리나라 무궁화가 많았었는 모양이네. 그런가 보네. 예. 가시 있는 게 있었구만. 가시 있는 게 있었구만. 예. 첫째 무궁화가 가지는 역사상 일제 탄압에 있기 전 고조 시대부터 이 나라 강산에는 어디를 가도 고조선 시대부터. 아름다운 예. 무궁화. 이 당시에도 아름다운 무궁화를 막 아, 전국적으로 막. 우리나라 무궁화 그러면은 이게 원산지가 어디 나라인가 이게? 우리나라겠지 뭐 한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가 뭐. 사실 중국 있을 거야 뭐 이거 원산지가 원래 이름이 무궁화였어요, 꽃이름이. 그렇지 그렇지 중국의 고대 문화인 선영 AD 천뭐138 324에 그래서 이거 피팍 박박에 기록되어 있고 신라의 외교 문서에도 우리나라를 스스로 일컫는 무궁화 신라에도 있다고 그래 신라도부터 있었던 무궁화가 있었네 아, 그러니까 벌써 고조선부터 있다잖아. 그러니까 무궁화로 나라를 라고 소개하고 조선시대 이건 뭐 중국서부터 그렇게 인정했다고 그러잖아 무궁화 나라라고? 네 우리나라를 중국서부터 한번 벌써 신라 외교 문서에 우리나라를 스스로 일컬어 무궁화의 나라라고 그랬잖아 둘째는 무궁화 갖는 갖는 특성에는 우리 특성에는 민족의 우리 끈기와 민족이 지조와 번영을 무궁화 찾을 수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있다. 한번 한번 피신 피신하면 시험. 석달 열흘 백일 동안 불변
같이 도비와 맞서 찬란하게 피어나는 꽃. 아, 계속 졌다 피다 하는구나, 네. 이게. 어둠을 몰아내며 아침에 피고, 어둠을 피해 저녁이면 얼굴 가려 감추는 꽃. 생명을 다하여 땅에 떨어지더라도 꽃이 시들어 보기 싫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깔도 생생하고 고고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생을 마감하는 꽃이 아름다움이 있어. 야.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꽃이기에 무화를 나라의 꽃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어 이를 나라꽃으로 정하신 것이다. 이게 참 마음에 들어. 국권이 너의 믿음 변하지 말라. 그 예수를 흘린 피로 죄 씻음 받고 영생 소망 그래 줄로 기쁨을 삼아 싸워 이겨 저 언덕 노래 부를 때 빛자리 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새 노래하는 민족 주의자리 독립 길을 교육권이라고 외치며 전국적으로 자고 나면 사립학교 세우던 시절을 모고 주일학교는 정신적으로 모고 나오는 보다게 의전들을 이었다 성서를 이룬 성서를 가르치는 성문의 산서를 그리고 우리의 역사 애국적 사상을 가르친 것이다. 현재는 없어 이런 인물이 없어요. 현재는 이런 인물이 없다고 주일학교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인물이. 이분은 완전 희생적으로 한 거고 정말. 아니 왜 없어요. 저 성경 가르치고 외국 활동하면은 뭐 목사님 같은 분이지 뭐. 아니 뭐 그런 이분 정신만큼 뭐야 못하니까. 아니 그건 둘째 시더라도. 그 당시 그 당시 여기 있잖아요. 민정운동 그런 상동교회 여기 상동교회 옆에 교회가 있어요. 상동교회 이거 말고 또 상동교회를 또 세운 거야. 여기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성도들 여기다. 그 당시 성도들. 50세에 나이도 불과 성년을 맡아 빈자리를 채워주었으니 문정을 맡아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으니 선생은 신앙적으로 독립운동가로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모든 이분들이 하던 일을 남궁생이 맡아가지고 했구만. 네, 뭐. 그러니까 이 전덕기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러니까, 남궁 선생이 그 자리를 전덕기 목사님 50세라고 했잖아 나이가 그때. 50세 감옥 갇혀 고문을 남궁선생 안경이 아 이건 양양에 있을 때 그거는 양양 군수 시절에 받은 선물 있을 때 남궁선생 안경이 있네. 아이고 야 골동품이다 그거 진짜 골동품. 이분이 목사님인가 봐 이분이. 아니요 그럼. 일제 고문하잖아요 지금. 아, 일본 사람. 아, 저건 한국 경찰이고? 아니, 저건 일본 경찰 같고. 이거는 일본 형사 같아요. 형사고. 아, 맞네. 막 그냥 뭐 죽어 치. 네.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참 이놈들 진짜 못된 짓 많이 했어. 이렇게 무덤 걸음이나 되게 하라. 이렇게 못된 짓이 일본. 이거 봐요, 이거. 일본 놈들이 뭐가 내가 죽었던 이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네. 감옥 밑에 무덤 거림이나 되게 하라. 그런데 무덤 만들어 잘 만들어. 무언도 하잖아 무언가. 무언가 이게 이제 무언가. 신새벽 채 어둡기 전 빛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피어나서 한여름 뜨거운 태양과 아. 이 무궁화가 아주 진짜 강한 꽃이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름에 피지 않겠어요? 야, 7, 8월에 또 피네요. 아, 이분이 부인인 마당무의 부인인 마당구나. 네. 한서 구글 일년. 순서 일본 순서네요. 얘들이. 예, 네, 아니요 여기 대화 내용이 순서가 그러면 일반 이란 병합은 물론 현재 조선 정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생은 나는 이것만은 죽은 뒤에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는 반대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일본에 뇌가 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건방진 말을 하더라도 결코 반제국주의이므로 처벌한다면 어떤 벌을 받아도 상관없다. 왜 나가요 왜? 불러요 안 해. 한선 남궁 선생의 생애와 시대 여기 한눈에 보도록 해놨네.
서울에서 출생하셨네. 80, 그러니까 63년생. 몇 년도 63년생. 서울 정동에서 출생했구만. 그걸 궁극 시작했고, 은호호 사건, 남원양씨 매덕과 결혼했고, 서울, 뭐야, 최조. 최초 영어학교 입학. 학교 입학을 했고, 전 다 성교사를 세운 거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리 다 미래를 본 거지. 독립신문도 발행하고. 모든 양양 있는 양양 사진 있네. 현산 현산학교. 그러네. 양양 사진 있네. 현산. 야 현산학교. 현산. 양양 현산학교. 자유강사. 설악산 돌을 날라 독립기초 다져놓고 총초 자유수를 영 너머로 실어넘겨 민주의 자유강산 이뤄놓고 보리라. 양양 군수 부임할 때 쓴 거는 자유강산. 양양 군수. 양양 군수 부임 한영의 적석시. 시를 그렇게 썼구나. 교육과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야, 그러니 좌파들이 교육하고 언론을 장악해갖고. 그럼 그걸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애국자들 이걸 주장하거든, 다. 그러니까 교육시켜서 애들을 다 전부 저 좌익사상에 물들게 하고, 언론도 장악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확산시켜. 선생을 개학, 독립의 개사, 학계, 일신남의 구리문제를 올려라. 조선, 민족. 민족. 이렇게. 대단한 거지. 이런 생활을 하셨다는 자체가 부채도 없는가 부채 만들고 관녀 이 관녀 시로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구만 뭐부터 교육에 관심을 많았구나. 네. 했다. 그때 이혼을 당한 것 같은 말씀. 같은 말씀했다.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드지 말고 관옥 밑에 묻어 거름이나 되게 하라. 참 당대의 재생이었며 지도자인 선생은 무공리로 내려온 것은 문화운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나는 독립을 보지 못하나 너희는 반드시 볼 것이니 독립의 일을 준비하라. 참 대단하다. 문화의 실체와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질체하는 어진 대한민국 시절 남무 선생은 독립신문, 광동신문 등을 통해 국언론 활동을 펼쳤다. 땅이여 크고 사람이여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여기 박정희 대통령 그것도 있는데요. 상인 훈장증. 박정희 대통령 훈장을 줬네.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남궁. 그때 살아있었나 남궁선생이 그랬던 그러면? 그때까지? 그런가 본데요. 대통령 박정희 1977년 12월 13일 아니 돌아가셨죠 그때는 이미. 돌아가니까 어떻게 줬지? 돌아가고 나서 저 고 남궁이라고 적혀있네. 아, 고 남궁. 아 맞네 고 남궁 네. 맞네. 국무총리 체규요. 이거는 항서 남궁역의 선생의 후손. 후손들이구나. 외아들 남궁명 1880년에 출생하여 1906년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미국 이주 랜돌피 마콘 대학을 졸업. 은행원으로 출발해 한인사회를 위해 동지회를 결성. 이승만 박사를 도와 한인사회 운동 전개. 해방 후 1949년 4월 미제 재미 최초의 뉴욕 주재 영사로 임명. 1961년 세상을 떠나 고국에 안장돼. 대사까지 갔었구나. 아들이. 예.